안녕하세요, 존스트입니다. 오늘은 곡궁으로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맛이 없는데 쌍발총은 너무 많이 했는데 집행자 먹고 진정한 정의 한번 노려볼까요? 불연변이 특성 1티어요? 지인이랑 사흘째 싸우는 중이라고요? 저는 님들이 일주일 동안 싸웠으면 좋겠기 때문에 얘길 안 하겠습니다. 일단 일주일 채우고 오세요. 잠깐만, 2등 여기 진지하게 좀 세 보이는데? 이거 내가 레벨업 쳐서 고물상을 받는다고 이길 수가 있을까? 난 모르겠다. 난 연승할랜다. 나는 연승을 할 거야. 나를 막지 마. 어? 6레벨을 쳐가지고 5% 확률로 늘려가지고 제가 이거 설계를 해서 먹은 거죠. 그냥 얘는 게임을 잘함. 일단은 거결을 하나 가자, 바이한테. 거결 하나 갑시다. 지금 언제까지나 템을 놀릴 순 없기 때문에 요렇게 갈게요. 그리고 니코가 있기 때문에 삼성 나무정령 바이 가능. 근데 구랩치면 안 될지도. 무지개 돌연변이가 나오면 가능할래나? 초가스를 안 쓰고. 오, 렉사이 이거 이겨서 브랜드 팔고 30원 이자 보면 되겠다, 그쵸? 야, 제발 줘. 아, 진짜 개맛없어. 개노맛. 어우, 너무 맛없어. 고전압이나 갈까? 나무정령으로 버티는 거면 재생의 바람 좋아 보이는데? 이거 재생의 바람 갑시다. 이러면 다음 건 확정적으로 플래티넘이냐고요? 골드 나올 수도 있어요. 플래티넘으로 돌연변이 왕관 나왔으면 좋겠다. 불타는 향로 꼬마거인. 어, 여기 1등이네? 피... 아, 꼬마거인 먹어서 1등이구나. 집행자 바뀐 거 어떠냐고요? 당연히 너프죠. 초가 늘어났다곤 해도 너프예요 저거. 벨트를 만들 수 있는 템이 뭐가 있지? 모렐로 만들었으면 사실상 만들 템 없어. 구원 하나 정도? 그냥 워모그 가는 게 낫겠다. 워모그 가자. 여기도 이겨주고. 좋습니다. 9연승. 그러니까 오집행자 생겼으면 좋겠다. 왜냐면 집행자 4명에다가 집행자 심장 먹으면 오집행자 가능하잖아. 오집행자 전원속박? 그거 하려면 전원속박 같은 거 만들려면 막말로 7집행자 만들어야 돼. 집행자 심장이랑 무지개 집행자 그렇게 두 개 먹어야 가능하게. 전원속박 하려면 7집행자 정도는 만들어야지. 유튜브에서 볼 때 이때 무조건 지던데. 아니에요. 저 굉장히 셉니다. 저 지면은 님한테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님이 지금 플래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만약에 이거 지면은. 오케이. 근데 이겼어요. 다행이네요, 그쵸? 다행이네요. 저한테 무시무시한 일은 당하지 않겠네요. 10연승. 휴. 카사딘 붙었고, 레벨업 치고. 이 자리에 딱히 들어갈 것도 없다? 그냥 카사딘 이거 침장용으로 하나 올리자, 카사딘. 뚜진모렐 가자. 도전자 심장의 준비 태세? 사도련변이 킹 받는다고요? 님 킹 받으라고 사도련변이 절대 안 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 우승 해달라고요? 그거는 좀 힘든 주문인데. 일단 뭐 뒤집게 그런 거 못 먹으면은 쌍거결 바이라도 하자. 갑옷 먹어서 쌍거결 바이라도 합시다. 잠깐만, 이거 레벨업하고 얘 올리면은 그거 가능한데? 오도련변이 가능한데? 야, 이 정도면 레벨업 칠만하다. 끝. 이럴 때마다 지던데. 지면은 님한테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꾸 플래그 세우는 발언 하지 마세요. 경고했습니다, 진짜로. 하직스. 하지만 이제 무서운 일은 벌어지지 않겠네요. 제가 이겼기 때문에. 제가 님을 위해서 이겼습니다. 님한테 무서운 일이 벌어지지 말라고 제가 이겨버렸네요. 빨리 감사하다고 하세요. 어, 바이페어. 무슨 덱이냐고요? 네, 바이 삼성 보일 수도 있어. 8레벨에 아직 말자활성 불편하다고요? 아니, 붙겠지. 여기가 좀 약간 요주의 인물. 여기 좀 위험함. 여기가 좀 위험하거든요. 여기 3등이네. 여기가 좀 요주의 인물. 하지만 그냥 강력하다.
그쵸? 그렇지. 오, 나 너무 센걸? 13연승. 굉장히 센걸요, 저 지금. 망토 하나 먹어놓자. 혹시 저거 뒤집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바위 2성. 그렇지. 그렇지, 바위 2성. 이거 니코 해가지고 바위 3성 보자. 이거 7돌연변이 제가 봤을 때 안 돼요. 7돌연변이 안 될 거기 때문에 5돌연변이 선만 유지하고 이 자리에 카이사 들어가고 탐켄치랑 해가지고 난동꾼 받으면 되거든요. 하지만 뒤집기가 나온다면 나올리가. 바위 양 첨가. 다음 증강에서 돌연변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이 뭐 나오면 가지. 어 셉니다. 저 지금 굉장히 강력해요. 그냥 미쳤어요. 그냥 아 개맛없어. 개맛없어. 천상의 축복으로 갑시다. 아 개맛없네 진짜. 잠깐 바위가 얼마나 겹치는지 좀 보자. 바위가, 자 일단은 바위는 단 한 명도 안 써요. 단 한 명도 바위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노릴만 하다. 카직스 이거 가르고 워무그 바위 줄 수도 있거든요. 오목을에 바위를 줄 수도 있어. 오케이 오케이. 바위. 바위가 든든해요. 얘가 탱커도 되고 딜러도 돼가지고 든든해 바위. 굉장히 든든합니다 아주 그냥. 15연승. 오 15연승까지 했네. 좋아요. 그렇지 이깁니다. 그럼 팔아. 야 황금 구슬 나와봐. 이거 수은 가고 계산 완료. 쌍거글 바위 갑시다. 근데 워모그 일단은 안 줄게요. 왜냐 여기서 왠지 돌연변이 나올 것 같아. 워모그 주면 돌연변이 나올 것 같아. 뭔 말인지 아시죠? 나 이거 일단 안 줘. 그리고 거결이 나올 수도 있어. 저기서 거결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삼거글 바위. 삼거글 바위도 괜찮아. 주면 뜨고 안 주면 안 뜸 수고. 어 여기 못 이길 것 같다. 여기는 못 이기네요. 여기 못 이겼어. 여기 너무 세. 이기네요? 어! 어! 오케이 질 뻔. 야 바위 왜 이렇게 안 나와 근데? 카이사 나왔는데? 바위 왜 이렇게 안 나와요 이거? 버그인가? 카이사 근데 지금 넣어봤자 카사딘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초가스 꼭 써야 되냐고요? 사실 초가스 빼고 자크 넣어도 되긴 해요. 초가스를 뺄까 그냥? 근데 초가스 방금 전판에 초가스가 굉장히 든든하게 버텨주더라고요 또. 예 일단은 17연승까지. 그렇지 좋은데? 이젠 시계 해주죠. 이러면 써야겠다. 이러면 학자까지 받아야겠다. 아 난동꾼이 빠지네. 아이 학자를 못 받겠다 그러면 아쉽네. 아! 일단 띄우지마. 너는 보류야. 너는 보류라고. 바위 5마리. 사실상 니코로 6마리. 바위 6마리. 이거 혹시 레나타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초밥에서 내가 원하는 템이 레나타가 들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레나타 팔고 알리스타로 짓겠습니다. 오케이. 와 바위 진짜 잘 버티네. 18연승. 초가스 스택 안 사라지게 조심. 오케이. 야 거결 돌연변이. 와 둘 다 안 떠? 야 용이 너무 무서운데 여기? 이 자리가 용인데? 조합 여기서 끝내고 바위 삼성이나 보자? 아 늦었어. 이게 안 들어가네. 말자템 카이사 주고 싶다고요? 근데 모렐로 수은 정도는 넘겨줄만 하거든요? 쇼지는 말자가 쓰는 게 나아. 카이사는 차라리 구인수 주는 게 낫고. 야 이거 졌는데? 졌네? 아 이런. 저런. 이제 여기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않나? 여기 정도는 잡을 수 있을 듯. 바위가 든든하게 버텨주잖아 벌써. 네 집니다. 네.
하이사 이성 붙으면 템 넘겨주고 싶다. 블루? 블루 누구 주냐? 아이 두 마리만 찾으면 돼. 야 이거 그냥 가르자. 이거를 얘한테 주고 싶은데 그냥? 하이사 템을 저기서 먹어오고 블루 주자? 얘한테 주자? 하이사 템 별로 안 좋아요. 블루나 저런 거 그냥 첫 스킬 빨리 굴려서 뭐해. 이거 그냥 하나 더 볼게요. 초밥집에서 하나 더 봅시다. 하이사 템은 오 이거 좀 무서운. 오케이 스킬 썼어. 이러면 이길 수 있어. 너 경쟁자잖아. 나랑 경쟁 한번 해봐. 어 백날 첫날 때려봐. 경쟁 한번 해보자. 컷! 바로 그냥 컷. 끝! 중간에 세주안이 한 마리 걸렀는데 사소해. 야 이거 카젝스도 삼성 붙일 수 있겠는걸? 야 바이 미쳤어요. 그냥 바이 미쳤습니다. 그냥 얘는 죽지를 않음. 그냥 불사신임. 얘는 그냥 죽일 수가 없음. 그냥 미쳤어요. 얘 그냥 태산임. 얘는 그렇지. 그리고 카이사가 뒷라인 끊어주고 들어가시고요. 이게 팀워크지. 자 극찬 나왔죠? This is 태산. 카직스 하나 남았어. 야 이거 안 그거 하겠지? 안 끝나겠지? 둘 다 남았났나? 야 끝날 수도? 아니야 이거 바이랑 하나 남았어. 징크스. 아니 그때 나 이성이었는데? 아이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카이사 스킬 써주고 바이 찍어버리지. 그렇지. 바이 절대 안 죽어요. 이거 절대 안 죽습니다. 컷 들어가시고요. 어 피 1 남았어. 야 여기서 카젝스 먹으면 삼성. 어 카젝스까지 삼성. 와우 그렇지 카젝스 삼성. 자, 침장이 왼쪽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앞라인 띄워버리고 초가스. 네 앞라인이 없어져버렸죠. 초가스를 서풍으로 띄움으로써. 자 백날 첫날 때려봐. 백날 첫... 네? 한번 때려봐라. 헛! 들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태산 알아봤습니다. 알아봤어요. 나무정령 향이 첨가된 바이덱 알아봤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